안녕하세요. 호경농원입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사양을 해서 만든 돌직골입니다. 천년 밀랍입니다. 이건 인공 밀랍이 아니고 천년 밀랍으로 만든 사양 돌직골입니다. 요즘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수요가 지금 많아서 품귀 현상이 일어서 가격도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천년꿀이 아닙니다. 사양을 설탕을 먹여서 만든 사양꿀입니다. 천년꿀이랑은 좀 사뭇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걸 갖고 사업하시는 특히 아이스크림 쪽이나 뭐 떡집이나 뭐 제빵 쪽으로도 이 천년 밀랍 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덕에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년 밀랍으로 만든 사양 꿀 요걸 생산 하는 농가들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게 지금 딸립니다. 이 진골로는 도저히 커버를 못합니다. 또 진골은 또 그분들은 쓰지도 않습니다. 가격도 안 맞고 진골은 품질이 또 떨어집니다. 그 이상하게 좀 들리겠지만은 진골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식감도 밀랍도 안 좋고 화분이 또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니까 부재료로 밀랍을 쓰기에는 식감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사양 꿀이 오히려 적합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사양 꿀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 사양 벌집골은 원래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팝니다. 없어서 요게 사양 벌집골입니다. 요게 없어서 못 팝니다. 이거를 뭐 굳이 진골로 속여 파시는 농가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뭐 속여 팔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골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진골로 속여 안 팔아도 뭐 가격이 상당한데 굳이 뭐 진골로 속여 팔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일부 뭐몇 분들은 댓글에 보면 뭐 가짜 꿀이니 뭐 사기치니 이런 분인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진골로서는 전혀 소득을 벌은 키우는데 전혀 소득을 낼수 없는 분들. 전혀 소득을 낼수 없는 분들은 이 기회에 요 사양꿀을 해보시면은 내년에도 아마 대박이 나지 않겠느냐. 지금도 너무나 지금 많이 딸려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요거는 두 개만 닦아. 요거, 두개더 따고 총네 개까지 따도 되는데, 뭐 어차피 워낙 많으니까, 두 개, 세 개씩 따고 있습니다. 요거 세개 따도 되고, 뭐두개 따도 되고.
요거를 지금 워낙 지금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워낙 적어서 외국에서도 지금 일부 수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수입할 바에는 우리 국내 벌을 갖고 계시는 토종 농가들이 연합을 해서 요걸 생산해서 소득도 창출하시고 또 이 재료를 갖고 또 장사를 하신 분한테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러면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지 않나 해서 추석 쉬고 나면은 요 벌집굴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술을 완벽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를 하고 기자재도 공급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생산을 하게 되면은 수매까지 해 드립니다. 그러면 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농사만 지으시고 기술하고 자재 공급과 수매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은 걱정 없이 벌만 열심히 키우고 벌집굴 생산에 열의를 다하시면은 내년에도 많은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중에는 벌이 너무 적거나 기술이 너무 부족한 분들은 저희들이 그 일일이 다 합류를 못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벌도 조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랑 분봉절 정도는 할 줄 아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올겨울에 완벽하게 기술을 습득하게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이 벌집굴 생산에 주력을 할 수 있게끔 자질을 갖추게 해드립니다.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요 아래쪽에 자막이 나가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은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추석 쉬고 설명회가 있을 때 꼭 참석하셔서 내년에 농가 수익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이 벌집굴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작년 올해부터 하신 분들은 수억씩 벌인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상당히 고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해서 추석 지나고 설명회가 있으니까 궁금하시고 관심 있는 농가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